자, 해봅시다. 이거 맞죠? 양수 T에 대해서 EX승과 LNX가 Y는 T에서 만나는 점은 각각 AB라고 합니다. 그래프 그렸나? 그래프는 기본으로 그려야지. 이는 2의 x승이 있고, 이는 ln x가 이렇게 있는데, x, 아, y는 t와, y는 t와, 만나는 점 여기 a, 여기 b,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C, D야?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T가 되려면 이때 X 값은 몇이야? X는 LNT 아니야? LNT,T고요. 맞지? 이게 T가 된다는 건 이게 T승 맞죠? 콤마 T고요. 그럼 요 길이가 지금 가로. 이게 T승 빼기 LNT 곱하기 y 값이, 그치. 이게 st 아니야? 그지 않아? 가로 곱하기 세로. 맞죠? 그러면 끝났는데요? s't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은 어차피 1이니까, 그치? S'1은 2 빼기 1 곱하기 1 더하기 2에 2 빼기 0 곱하기 1이니까 그냥 2 빼기 1인 것 같은데? 왜 못했지, 이건? 아니, 그래프가 어려운 그래프도 아니잖아. 2의 X승이랑 LNX는 기본 그래프잖아. 그지 않아? 그래보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다 하면 어떡해. 여워? 91쪽 8번? 해보죠. 잠깐만. 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두 직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y는 x 대칭이고, 그 y는 x가 있고요. y는 x 대칭인데 얘가 그 크기가 4분의 8이래.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얘는 y는 탄젠 알파 x. 얘는 y는 탄젠 베타 x. 탄젠트가 곧 기울기니까 그렇지. 이 각도가 알파고 이 각도가 베타였으면 알파 빼기 베타가 지금 4분의 파이예요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요 각도가 4분의 파이고 이렇게가 대칭, 그치? 각이 같은 거 대칭입니다. 맞아? 됐어요? 그러면 잠깐만. 우린 이걸 쓸수 있네. 탄젠. 알파 빼기 베타가 1 더하기 탄젠 알파 탄젠 베타 분의 탄젠 알파 빼기 탄젠 베타고 이게 탄젠이 1이었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즉
탄젠 알파 빼기 탄젠 베타랑 1 플러스 탄젠 알파 탄젠 베타가 같다는 건쓸수 있고요. 그죠? 우리가 그럼 이 각도가 또 베타였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인데 탄젠 90도가 없잖아. 또쓸수 있는 게 없을까? 아, 봐봐. 잘 봐. 이게 대칭이지. 맞아? 이게 베타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 이게 별이고 세모였으면, 그럼 이게 세모고 여기가 별이잖아. 오케이?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y는 x 대칭이면, 탄젠 알파 곱하기 탄젠 베타는 서로 역수관계라서 1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2죠. 그지? 그럼 끝났네요. 탄젠 제곱 알파, 탄젠 제곱 베타는 탄젠 알파 빼기 탄젠 베타의 제곱 빼기, 아니, 더하기 2 탄젠 알파 탄젠 베타. 맞죠? 그럼 2의 제곱 4. 더하기 얘가 2니까. 아, 얘가 1이니까. 플러스 2. 그래서 6 되겠네요. 역수라는 관계까지 쓰는 거. 그림 그렸고. 이걸 왜안 썼지? 여기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이게 4분의 파이다라는 걸 이용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그지 않을까? 그치. 응? 9번. 자, dA랑 dB랑 같도록. 그러면은 이게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세타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겠다. 외곽의 성질. 돼요? 여기까지 됐죠? 코사인 세타를 묻는데 지금 보면 이 세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 파이잖아. 그치? 그럼 이 세타는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였던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고 맞니? 코사인은 더해서 파이면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야. 맞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가 두개 곱한 마이너스 9분의 5고요. 될까요? 그죠? 얘는 두개 곱하면 되잖아. 맞죠? 3까지니까.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몇이야? 81분의 75. 그러면 81분의 6. 9분의 루트 6이고 사인 베타는
9분의 6이니까 3분의 루트 6인 것 같아. 그럼 얘가 27분의 6이니까 9분의 2지. 그럼 9분의 7이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근데 이게 코사인 2세타가 지금 이런데, 이건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즉 이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잖아. 그잖아. 반각공식. 그죠? 대각반각공식. 그치? 그럼 넘어가면 이코사인 제곱은 9분의 16. 코사인 제곱은, 아, 여기다가 이제 몇을 곱하면 돼? 36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72니까? 그치? 4가니까 64네. 오케이. 계속, 그치, 덧셈 정리, 백악 공식, 반각 공식을 쭉 이어서 쓰는 얘기인 것 같아, 이미지. 그치.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각이야 180도인 걸또 이용할 거고. 오케이. 근데 내가 아는 게 이제 알파와 베타에 관한 삼각비의 값이니까. 그치. 세타를 빨리 알파와 베타로 묘사하기 시작했죠. 오케이. 빨리 얘기해. 12번. 얘너 그림 보고 그냥 말았지? 아예 안 건드렸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sin x, y는 cosine x 그래프가. x는 t와 만나는 주점을 각각 pq.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코사인 x와 만나는 점. 알, s, ft. 봐봐. 번역 잘 봐. 일단 y는 sin x와 y는 cosine x는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냐면, x는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인 건 맞아요? 그럼 요 길이가 지금 t 빼기 4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지금 t 빼기 4분의 파이를 해버리면, 오케이, 요 점의 위치는 뭐가 될 거고? 여기서 t 빼기 4분의 파이를 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였을 거야, 그지? 맞아? 될까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파이에서 t 빼기 4분의 파이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되는 건 맞지? 돼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얘고, 이 t 빼기 2분의 파이고 곱하기 높이가 얘잖아. sin t 빼기 cosine t잖아.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돼?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럼 이 원은, 원의 넓이도 구해달라며. 그럼 요게 지금 반, 요 길이가 그냥 반지름이겠지. 그잖아. t 빼기 4분의 파이가 반지름일 거니까 gt는 파이 r 제곱 t 빼기 4분의 파이의 제곱 이렇게 갈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끝났죠. 리밋 t가 4분의 파이로 갈때 ft는
2로 묶었을 때 t 빼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t 빼기 코사인 t 맞죠? 파이 곱하기 t 빼기 4분의 파이의 제곱 되는 거 맞나? 일단 요거 하나는 깔수 있겠다, 그치? 얘가 0으로 가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거 어때? t 빼기 4분의 파이를 x라고 치환할게. 이제. 그럼 리미트 x는 이제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고. 맞아? t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x 더하기 4분의 파이야, 그지? 2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 그죠? 파이 곱하기 x 맞죠? 맞니? 아 여기가 빼기지 미안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덧셈 정리 가야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X로 좀 묘사했으면 좋겠다. sin X, 코사인 4분의 파이. 맞죠?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4분의 파이. 됐죠?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지? 2분의 루트 2,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맞죠? 그리고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파이는 코사인 x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사인 x 사인 4분의 파이 돼요? 그럼 2분의 루트 2, 코사인 x 빼기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럼 지금 봐봐 얘 빼기 얘잖아요 2분의 2 루트 2는 밖으로 빼서 2랑 곱하면 루트 2가 되고 얘 빼기 얘를 하면 2 사인 x가 되네 파이 곱하기 x 그치? 그럼 이거 날릴 수 있잖아 2 루트 2분의 파이 유리하면 4분의 루트 2 파이 답이네. 오케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식은 세웠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4분의 파이가 대칭 축입니다라는 걸 그치? 반드시 이용해서 풀 거고. 오케이. 됐어요? 적분 쪽은 없어? 덜했어? 이러면 안 돼. 10쪽에 17번. 4분면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위치를 보기 위해서 뭘 확인해야 돼, 반드시.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면 y 절편을 꼭 체크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를 x번을 n만큼 평행한 그래프는 y는 2에 x-n-1 빼기 4잖아. 맞죠? 그럼 점근선이 지금 몇이야? y는 마사가 되는 거 맞고. 44분면을 안 지나려면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허락되는 거 아니야?
그치. y절편이 0보다 커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즉, 0을 집어넣었을 때, 2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빼기 4가 0보다 커 나타나면 되는 거. 2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승 2의 제곱보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2보다 커 낫다. m은 마산보다 작거나 낫다. 끝난 거죠. 무조건 y절편 체크해야 돼요. 4분면 얘기가 나오면. 알겠지? 그래야 확인을 하지. 오케이. 19번. 4의 x승 그래프를 x번을 이만큼 평이던 그래프가 나타나는 함수를 fx 써주죠. 4의 x-2승 y축 대칭한 거니까 4의 마이너스 x-2승. 그치? 맞아? p, t,4t승. 얘가 4의 t승이 되는 건 t 플러스 2승이야. t 플러스 2, 4의 t승이야. 그치? 이게 4의 t승이 되는 건 x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야.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맞죠? 그리고 st는 뭐야? 아, 요 길이. 요 s란 놈은 여기다 t를 넣은 거니까 t,4의 t-2승이고, 요 t란 놈은 t,4의 마이너스 t-2승이야. 그치? 그때 요 길이가 지금 몇이었대? 5였대. 그치? 맞나? 그럼 두 개를 뺀 게 t 더하기 4인데 그게 5래. t는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2에 4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니까 맞죠? 2에 제곱하면 2에 마이너스 3승 8분의 1이고, 얘는 4에 마이너스 2분의 5승이니까 2에 마이너스 5승 32분의 1. 그치? 두 개를 빼면 32분의 4 빼기 1이니까 32분의 3 아니야? 잠깐만, 뭐 잘못 갔니? 아, 잠깐만. 2분의 1. 맞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5가 맞는데? 플러스 2 맞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맞고, 두 개를 빼면 2t 플러스 4인데 그게 5야. 2t는 1, t는 2분의 1. 뭐가 잘못됐죠? 2R이 2t 플러스 4가 맞잖아. 그래서 t가 2분의 1 떴고, 마이너스 2분의 3승, 2의 마이너스 3승,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승, 2의 마이너스 5승, 32분의 1. 32분의 3 맞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있니? 잘?
뭐 어디 잡았니?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잡힌? 이게 몇 쪽이었지? 19번. 아, 지금 잠깐만. 여기를 잘못 갔네, 아예. GX는 얘를 대칭한 거네. FX를 대칭한 게 아니라. 그러네. 아이, 그좀 봐주지 좀. 다시. 얘는 4에 x-2승이고 얘는 4에 마이너스 x승이에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t 플러스 2, 몇이 4의 t승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t, 4의 t승일 거고, 맞잖아. 그럼 요 s는 t, 4의 t-2승일 거고, 요 t는 t,4에 마이너스 t승일 거고. 돼? 근데 요 길이가 2t 플러스 2인데 그게 5였다는 건 t는 2분의 3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4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2에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고 4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2에 마이너스 3승 그죠? 8분의 1이라서 두개 빼면 8분의 4 빼기 1, 8분의 3이네요. 그죠? 더 쉬웠네. 그지? 오케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계속. 함수 표시, 좌표 표시. 좌표 표시에서 길이. 뭐, 기울기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뭐, 그렇게 그냥 가는 건데. 그지? 이걸 주저하면 안 되지, 이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몇 번? 15번? 22쪽이야? 15번? 이거 풀어 헤쳤어요? 제곱 풀어 헤쳤어? 2x 그대로 놓고 가야지 뭐. 근데 이것까지는 했어야지. 2x를 볼게 아니라. 이렇게 놨잖아. 맞지? 여기까지 돼? 빼기 사인 2x. 빼기 1인데 이게 1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럼 봐봐. 지금 남는 게 이사인 2x 코사인 2x 빼기 사인 2x가 제로. 맞아? 맞아? 이 방정식을 하는 걸 해결하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오케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방정식 원론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2x로 묶을 수가 있잖아. 그럼 이 코사인 2x 빼기 1은 0이라서 얘는 0, 얘는 0을 가겠지. 그러니까 사인 2x가 몇이 되거나 0이 되거나 코사인 2x가 몇이 되는 거? 2분의 1이 되는 거. 오케이? 그럼 x가 0과 파이 사이면 2x는 0과 2파이 사이 맞지? 사인 2x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맞아? 얘가 0 되는 게 0과 파이지. EX가 0이거나 EX가 몇이거나 파이거나 그지?
그럼 x는 0이거나 x는 2분의 파이거나 그지? 돼? 한번 더. 이렇게 생겼지.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게 여기가 3분의 파이고 가운데 대칭이니까 더해서 2파이가 되니까 3분의 5파이가 될 거라고 이제. 그 2x가 3분의 파이고 2x가 3분의 5파이란 말이야. 맞잖아. 그럼 x는 6분의 파이랑 x는 6분의 5파이 맞지? 다 더해달래. 두개 더하면 파이잖아.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3파이 되겠네요, 그냥. 아니, 적어도 이건 풀어 헤쳐보고. 그잖아. 그건 해놓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냥 EX가 보였다고 문제를 안 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32쪽?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과 PQ에 대해서. 잘 봐. 잠깐만. 여기서 일단 보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항이 AP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두 배는 얘 더하기 얘거든. EP는 10 더하기 Q거든. 그쳐놔. 예를 들어, A3, A4, A5였을 때, 얘는, 얘두 배가, 얘랑 얘랑 같잖아. A2, A6을 가도, 얘랑 더한 게, 얘두 배잖아. 그쳐놔. 맞아? 그럼, EP는 10 더하기 Q가 나왔고요. 그죠? 한번 더. 얘 제곱은 이제 등비니까 36, 72는 6PQ야, 그지? PQ는 12야, 그지? 맞아? 곱해서 그럼 여기서 Q 자리에 EP-10을 넣으면 이로 나는 P-5는 6. P제곱 마이너스 5P 마이너스 6은 0. 마륙 1. P는 6 또는 P는 마일인데 당연히 순서가 음수일은 없으니까 얘지. Q는 2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봐봐. A10 빼기 A10 빼기 A6. A20 빼기 A2. 맞아요? 그럼 이건 4D고 얘는 18D 아니야? 그쳐놔. 끝났네요. 2분이고. 오케이. 됐어요. 46쪽? 13번? 맞아? 13, 14, 15 다구나. 13번만 하면 돼? 다른 거 괜찮겠어? 이거 한 문제를 한번 해보고, 들어보고. 근데, 은영아. 뭐, 특별한 그게 없어요. 묘사를 잘 해놓으면 돼, 그냥. 계속. 여기 t,2t 제곱이라며. 그럼 얘가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란 걸 이용할 거니까,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란 걸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몇이야? t 증가할 때 2t 제곱 증가하니까 2t야, 그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이 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되어 보죠. 맞아? 그러면 이 직선, PQ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Q를 구할 거 아니야? 그것의 Y절편이니까. 맞잖아. 그럼 Y 빼기 2t제곱은 마이너스 2t분의 1. X 빼기 T. 돼요? 맞아? 그때 X가 0일 때의 Y값. 그게 내가 구할 GT지. OQ의 길이니까. Y절편. 그지? 그러면 GT는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 더하기 2t제곱. 이죠? 돼요? FT는 뭔데? OP의 길이라며. 이건 두점 사이의 거리.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4t4승 플러스 t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러면 t제곱으로 묶으면 t루트 4t. t제곱 플러스 1 t 곱하기 gt 2t제곱 플러스 2분의 1 리밋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tt 죽이고 루트 1이니까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끝났는데 그냥 그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좌표 잘 묘사하고 함수는 줬으니까 함수 정리하고 좌표 묘사하고 그래서 뭐 기울기를 구하든 거리를 구하든 그래서 넓이를 구하든 천천히 해주면 되는 거 얘기야, 다. 오케이? 아주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이상. 알겠니? 18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땐 마이너스 X. 오케이? 그리고 그럼 잠깐만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일 넣은 거랑 여기다 마일 넣은 게 같아야 되네? 그럼 마일 넣어볼까요? 1분의 2, A 빼기 2가 1이어야 돼, 그지? 마일 집어넣으면. 그럼 A는 몇이었다는 거? 3이었다는 건 금방 나오네요. 아, 절대값 fx가. 아, 다시. 미안해. 잘못 풀 뻔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럼 얘가 요 유리함수는 x 플러스 2 더하기 2. 오케이? 그 다음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이니까 a 마이너스 4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2와 2가 점근선이야. 마이너스 2와 2가 점근선이야. 이게 만약에 양수였으면 이렇게 이렇게 갔을 거고. 그치? 그럼 이런 말이 안 된다. 그지? 그잖아. 2보다 어쨌거나 큰데 어떻게 해? 1과 같아져. 아니면 음수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수 있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다. 맞아? 아 그러면 A가 몇은 맞아? 아까 봤듯 3은 맞아. 그잖아. 그랬다가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2분의 2X 더하기 3이면 돼요? X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몇이야? 3분의 5지. 여기다가도 지금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1 넣었을 때 3분의 5가 되려면 b 더하기 1이 3분의 5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다 붙인 마이너스 밑에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3분의 5인. 즉 b가
3분의 2거나 b는 마이너스 3분의 8이거나 그죠? 돼요?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네. 아, 예, 제가 좀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최소값은 얘랑 3이랑 더한 3분의 1? 그치? 근데 잠깐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마일인데, 여기 1인데, 여기가 마일이었어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마일 넣었던 게 마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일 넣으면 1분의 a-2인데, 이게 마일이었던 거야. 그럼 a는 1이지. 맞아? a는 1이고, 여기는 그러면은 x 플러스 2분의 그죠? ex 플러스 1 해서 맞니? 1 집어넣으면 3분의 3이니까 1이지. 그러면 b 더하기 1이 1이었거나 즉 b는 0이었거나 마삐 마일이 마일이어서 아 그치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얘가 1이어서 그지? 돼요? 그래서 b는 마이거나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일이지 최소값이 아 그럼 얘가 답이네 그지? 더 작은 놈을 찾아야 되니까 나눠놨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갔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지 오케이? 될까요? 몇 조? 56조? 12. X방으로 10만큼 표이동한 거네. 맞지? 먼저 FX를 좀 보죠. 언제 증가하는지. F'이 12X3승 더하기 12X제곱 마이너스 24X 12X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 0, 1, 맞아요? 감증, 감증이야,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범위는, 마이부터, 그러니까, 마이, 0이 있고, 그리고 1부터 무한대가 있어, 그죠? 맞아? 그러면 얘는, 10을 더한, 8부터 10까지, 그리고 9부터 끝까지. 맞죠? 아니, 나 10을 더했으니까 11이지. 미안해. 그지? 맞니? 정수, 얘가 최소는 그럼 n 플러스 2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은 그냥 몇 대? 8 되는 거 같은데? 2 차이 나도록. 그죠? 오케이. 15번? 최우창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3차 함수래 a 한칸 차이 나는데
X, F 프라임 X가 향수다. A의 최소값은. 인의 실수 A의 최소값은 마삼이다. 뭘까요? 잠깐만.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지? 근데 X, F 프라임 X가 양수였다는 건 양이거나 음이잖아요. 즉 X가 양수일 때는 맞아? 둘, 얘도 양수가 되는 게 최소값이 이었다는 건, 오케이? 여기가 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잖아. 그럼 되는 거지. X가 음수일 때, 얘도 음수였단 건, 그것의 최소값이 마삼이라는 건, 한칸 했을 때, 오케이? 여기에 최소값이 그럼 여기가 마삼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잖아. 이 안에서 요렇게 한 칸을 잡으면 음수 맞잖아. 이렇게 잡아도 음수고. 한 칸을 요 안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의 최소는 5네요. 최대는. 마삼부터 2까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fx를 묻지 않았다는 거지. 프라임이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를 물었잖아. 그럼 저렇게 그래프가, 그치. 근이 마삼과 2라는 게 이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잖아. 오케이. 엑스는 알파, 엑스는 베타에서 극소다. 엑스저터가 알파, 베타인 두점 각각. 그걸 찾으면 되겠네요. 극소인 점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그지? F 프라임 12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1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12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됐죠? 마일 0 이하, 그치? 맞아? 그래서, x는 마일일 때랑 x는 2일 때인데, 그잖아. 맞아? 극소가 되는 건? 얘가 마일이고 얘는 2야. 그럼 f 마일을 보자고. 보자고. 3 플러스 4 빼기 12 더하기 a. 즉 a-5고 f2는 16 곱하기 3 48 빼기 84 32. 그지? 빼기 48 더하기 a니까 a 빼기 32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 맞잖아. 얘가 마일, a-5고 얘가 2, a-32야. 그치? 이게 지금 원점을 제한돼. 그럼 원점은 여기가 그러니까 근데 귀찮으니까 네브네브로 감탔으니까 힘들겠지? 기울기를 구할게요. 3 증가할 때얘 빼기 얘 마이너스 27 감소한다. 그 마이너스 9지. 그럼 y 빼기 얘 맞죠? 는 마이너스 9 x 플러스 1. 얘가 00을 넣었을 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9, a는 14. 오케이. 됐어요. 70조. 14번. 이거. 얘는 지금 보면. 근데 지금 봐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수였다고 하면 뭐 제곱한 게 함수가 있었겠죠? 이거니까. 맞아? 그럼 얘가 결국엔 이거인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럴 거 아니야. 여기가 x 빼기 y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잖아. 그럼 여기엔 결국에 지금 얘를 적분한 게 얘였는데 다시 미분했으니까. 그냥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너무 쉬운 거지. 읽어내면 12 빼기 4니까 8인 거야. 8의 제곱 64네요. 너무 쉬웠던 거죠, 얘는. 읽어내야 된다니까. 이 적분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지? 또? 15번? 이게 몇 쪽이라고? 70쪽? 자, 얘는. 얘도 마찬가지인 게, 봐봐. 이게 결국, 라지 fx제곱 빼기 라지 f4잖아? x3승 마이너스 4x가 있는데, 이 밑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아? 왜 굳이 그렇게 쓰나요? 그래야 얘 빼기 얘가 밑에 보이니까.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뭐야? 라지 f'4야. 그잖아? 거기에 앞에 x 있었으니까 2분의 1, 이걸 쓰라는 거지. 그럼 2분의 1 f4가 되는 거지. 적분한 거 다시 미분했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4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더하기 4지.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지? 2분의 1 곱하기. 공비가 몇이고? 4고. 초항이 1이고. 4가 몇 개? 6개. 그지? 그러면 3, 2, 6분의 2의 12승 빼기 1이죠. 끝났네. 그치. 읽어내는 거야. 읽어내면 쉽고. 그럼 뭔가를 뭘 쓸, 쓸, 쓸게 없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그치? 다음 페이지 71쪽. 이거 범위 나눴어? 0, 2잖아.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땐 그대로 나오니까. 그치. 5x 제곱. 맞아? 마이너스 16x 더하기 3. x가 0과 2 사이일 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 그죠? 마이너스 8x니까,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8x가 되니까, 그지? 다시 x가 2보다 클 때, 다시 5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 돼요? 이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에 비하면 10분의 16이니까 5분의 8이란 말이야?
맞지? 여기가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근데 일단 여기만. 그죠? 0 너스 3이고요. 2 너스 때 이렇게 내려가지. 맞니? 2 넣으면은 마이너스 9네요. 그죠? 2일 때 마이너스 9고. 맞아? 그랬다가 여기도 2 넣으면 아, 40. 아니다. 20 빼기 3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 구할 거고. 그죠? 이 넓이 구할 거고. 이 넓이 구할 거야. 근데 이 넓이는?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리고 얘도 인수분해하면 5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이 0 되는 게 1, 5, 3, 1, 마마. 그지? 여기가 3이었던 거죠. 그럼 이 부분은 0부터 1까지는 얘 그대로 적분하시고. 오케이? 얘는 근데 6분의 거한 다음에 그걸 반으로 써도 돼요. 오케이?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시고. 오케이. 또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서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16x 빼기 3 밑에 있으니까 계산해서 더해주면 답이죠. 오케이. 18번. 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x축 및 y축 이 넓이가 4인데 그 이등분했다는 건이 넓이도 4 그러니까 이 넓이가 2고 이 넓이도 2였다는 거지 맞아? 그쵸? 근데 잠깐만 여기가 알파였으면, 오케이? 요 넓이는 지금 몇이 되냐면,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ax제곱 dx야, 그치? 맞죠? 더하기, 이 부분의 넓이는, 알파를 넣으면 마이너스, 요 길이가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라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야, 그지? 맞죠? 그러면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2 마이너스 알파야, 그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야. 맞지? 얘는 뭔데? 3분의 a x3승이니까. 0 알파니까. 3분의 a 알파 3승 빼기.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몇이다? 2다. 를 써서. 그치. 30 곱할까요? 근데 알파는 A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4다. 라는 것도 쓰겠죠. 얘랑 연립하는 거지, 지금. 오케이. 돼요. 한번 해보시고.